내가 부탁했잖아. 그만하라고. 선은 넘지 마시고, 응? 적당히 하셔야지. 뭐냐? 나 방금 잠에서 깬 수호천사 같은 거? 무조건 반사. 어떤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는 등 자극에 대한 타고난 본능적인 반응이다. 그만해, 미친놈아. 어? 너 그러다 진짜 한대 맞는다, 응? 그니까 그만하라 할때, 씨.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뭐해? 안 내려놔!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쌤, 전 단지 친구들의 다툼을 말리다가 저까지 의자 때문에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사과드려. 빨리! 네, 지금 병원에 왔습니다. 네, 잘 얘기해 볼게요. 네, 걱정 마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너 뭐 하자는 거니? 저기 어머님 좀 진정하시고요. 니네 엄마 불러오라니까 왜 혼자 하냐고. 죄송합니다. 죄송이 아니라 니 엄마 데려오라니까? 엄마 안 계세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 내가 소년원에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어? 오늘 영빈이가 다른 애한테 시켜서 이거 제 목에 붙였어요. 그게 뭔데? 아, 그러니까 마약이에요, 이거. 뭔 개소리야, 씨발. 야, 증거 있어? 씨발, 내가 했다는 증거 있냐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이거 네가 방 맞지? 아시죠? 지금 학폭위가 문제가 아닌 거. 영빈이는 전학수속을 밟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공론화가 되면 아무래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죠.
야, 아들. 희연아, 너 손 왜 그래? 아, 체육 시간에 좀 다쳤어요. 자, 봐봐. 너 갑자기 쓰러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안 그래요. 자식, 이제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 야, 괜찮아. 남자는 원래 싸우면서 크고 그러는 거야. 아빠도 다 해봤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뭐 우리 아들 그래도 한방 날렸나? 어? 야, 알았어, 알았어. 쉬어. 사춘기야 뭐야. 이 씨발놈. 끝나고 좀 보자. 어제는 내가 방심한 거고 이 치사한 새끼야. 아니 씨발 너 진짜 오늘 뒤졌어. 야 지금 보자. 미친 새끼. 아니 저 개새끼가 진짜. 니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뭐라는 거야, 이씨. 기억력이 안 좋으면 복습을 해야지. 파블로프의 계시록. 종을 울린다. 먹이를 준다. 개가 침을 흘린다. 종을 울린다. 먹이를 준다. 개가 침을 흘린다. 종만 울린다. 그만하자. 부탁이다. 부탁. 한다고. 야, 연신 어떻게 됐어? 야, 저 새끼도 네가 싹 빨라버린겨?
아시네? 야, 뭐야? 다 어디 갔어? 나대지 말라 그랬지. 뭐야? 이참에 코너 좀 세워라. 누군데? 우리 반에. 얼마 줄 건데? 얼마면 되는데? 씨발, 돈 많냐? 내가 큰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형. 이봐. 도와주세요, 형. 도와주세요. 형. 선생님 부부였냐? 어? 어디 가냐? 아, 지인. 뭐? 지인. 학원 갔다가? 어. 어제 미안. 갑자기? 아, 미안하면 나중에 밥이나 한번 싸. 아, 안다. 잘 보자.
점심시간. 아, 나 괜찮아. 밥 사라며.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안 먹어. 형이 뭐 대단한 걸 쏘라던 건 아닌데 급식비는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술 먹지 마. 잘 먹을게. 근데 너 학교에서 자? 아, 알바 끝나고 일 바로 오는 거야. 집 가서 자면 못 일어날 거야. 우리 할머니가 대학은 못 가도 대근상이랑 졸업장은 받으랬어. 너는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냐? 너 맨날 이어폰 끼고 있잖아. 싸가지 없게. 귀찮아서. 어? 누가 말 걸까봐 귀찮아서 끼고 있는 거라고. 졸라 특이한 새끼다.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연시은 왜 학폭이 안 여냐? 내가 들었는데 전영빈 씨발 펜탄에 걸렸대. 진짜? 진짜? 야 오바야. 아 진짜라니까. 그거 덮으려고 그냥 넘어가는 거라니까. 아니 근데 쟤네 진짜 왜 둘이 같이 붙어 다녀? 그러니까 아니 둘이 존나 붙어 다녀. 배친해졌어 그냥. 응? 안쏘 MMA 존나 고스래. AFC인가 데뷔할 뻔했다니까. 어쩐지 씨발 카운터가 존나 맛집이더라. 근데 잘 치긴 하고. 여기 찍고, 여기, 여기. 어, 그렇지. 지금은 언제쯤 가? 늦었네. 어. 미안해야 되니? 형 동생들이야. 여기 내 사촌. 돈 많은 새끼. 뭐? 아, 뭘 봐. 족같이 생겨가지고. 나? 존나 쎄. 존나 쎄. 야. 걔 언제 나오냐? 현실. 현실. 너도 야자 안 하지? 학원 가? 어. 학원은 어디로 다녀? 세명. 나도 학원 하나 끊으려고 하는데 거기 어때? 나랑 같이 다닐까? 너 나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 네 사과 받아줄 생각도 없고. 안에 속상하게 되지. 야 깨워주는 새끼 하나 없냐? 너가 깨우지 말라며.
그래? 아, 너 10분 뒤에 깨워줘라. 좀 아닌데? 나 헌거야 되는데. 감정 없다. 비즈니스니까 이해하고. 전영빈 새끼가 연신 끌고 왔어. 어? 전영빈이 연신 끌고 왔다고. 근데? 어? 아니, 도와줘. 도와줘야지. 너 뭐 격투기 같은 거 했었다며. 아니, 걔랑 그 정도 사이는 아닌데? 그건 뭐, 뭔 사이여야지 도와주는데. 아, 담임 불러, 담임. 나 알바 가야 돼. 야, 내가 알바비 줄게. 두 배로 줄게, 두 배. 감사합니다. 네. 다시. 갑시다, 고객님. 네. 왜? 가. 여기 가서 짱 보고 있어. 와. 나 진짜 존나 재미없다. 개새끼들도 안 해봐, 진짜. 길수 연락 온다. 빨리 끝내. 손. 저 새끼 손 좀 다 찢어줘. 다시는 공부도 못하게. 왼쪽 셋. 빠르게 제압해야 할 상대. 오른쪽 둘. 조건 반사. 나중에 처리한다. 기선 제압을 해야 한다. 빨리 끝내자, 그냥. 뭐하냐?
야. 미안하다. 젖밥으로 봐서. 야, 나와봐, 나와봐. 계속. 야, 이 새끼 손 잡아봐. 신발 새끼가 그니까 지 주제를 알아야지. 병신 같은 새끼가. 아, 발 아파. 여기까지만 하자. 어? 저 새끼야, 너 그러다 죽은가? 치면 안 쪽팔리냐? 어? 나 같으면 쪽팔려서 뒤질 것 같은데. 형, 뭐해? 뭐 하냐고? 안녕? 아, 니네 형은 쪽팔린가 본데? 오늘은 이만하자. 형 가는데? 야, 길수한테 전화 왔어. 빨리 가, 빨리 가. 아이. 재용빈, 그만해.
그만 하라고. 가자. 아니 배고프네. 아, 야,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맛집 하나 알거든. 정산으로 가야지. 뭐해? 어? 뭐 하는 거야 돼? 아 참, 생명의 은인들한테 너무하네. 고맙단 말도 없고, 어? 내가 맛집 안다니까. 오늘 내가 살 테니까. 마크.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모. 아직 안 먹었어. 이따 먹을게. 아, 힘들겠다. 아유. 아, 니들 때문에 내 알바 늦었으니까 일 좀 도와. 무슨 친구들이야? 아, 안녕하세요. 야, 그래도 빤딱빤딱 해야 된다, 어? 오, 아, 혈고 씨가 어쩜 이렇게 꼼꼼하게 잘해? 엄마가 엄청 이뻐하시겠다. 아유, 아유, 예뻐라. 에이, 나 한 박스 더 있어. 알바를 두 개나 하는 거야? 어? 아, 배달은 일주일에 3일 정도만. 맨날은 아니고. 힘들어? 머리까지 가갖고. 주말에 인사쯤도 하는데? 왜? 형이라고 부르고 싶냐? 어? 아, 어서 오세요. 네. 이거 좀 마셔. 뭐 드릴까? 천천히 모시고 말씀해 주세요. 모의고사 때 내가 진짜로 미안. 전영빈이 협박을 해가지고. 근데 나도 진짜 그런 건지는 몰랐어. 알아? 괜찮아? 응. 아우 씨. 아, 배고파. 아.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유지지. 어. 오. 오. 자. 우리 신식도 한쌍? 네? 원래 고기는 이렇게 한입 가득 넣고 졸여줘야 찐이거든, 응? 먹어, 먹어. 아, 자, 야, 형 말 들어도 손해본 사람 본 적이 없다. 아, 해봐. 자. 자. 손 씻었어? 아, 얘가 진짜 뭘 모른다. 음식을 이렇게 손 맛으러 오는 거야, 어? 괜찮아. 자. 아.
어? 아. 아. 어때? 유지지? 어. 우리 진짜 오늘 맛있다. 그래. 다시 와. 그래, 이렇게.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부정방정식은 고등수학에서 상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수학 전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자, 부정방정식. 우리가 뭘 보고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느냐? 아니, 부정할정,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왜 정해져 있지 않냐? 여러 개의 답이 있는데 집어서 이게 답입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방정식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비교해봤을 때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는 그 정도는 이 씹새끼야 누군데